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무신사 불프 세일에 이 브랜드 빠질 수 없죠. 오늘의 무신사 불프 족보 르마드입니다. 시그니처 특가, 타임 특가, 하루 특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전에 촬영을 했던 아이템들도 가지고 왔으니까 세일할 때 한번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 하프 니트 이 사이즈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유려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라운드 하프 니트예요. 탄탄하고 시원한 소재감의 편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블랙 색상은 시크하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딱 떨어지는 어깨 라인이나 소매 부분 잡아주는 부분도 타이트해서 좋았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은 시크했다면 화이트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었는데, 너무 깔끔한 건또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워싱감이 있는 팬츠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할인이 들어가서 얼마냐면 2만원 초반대로 구매를 할수 있어요. 진짜 무진장 세일, 무진장 좋네요. 투톤 오픈 카라 하프 니트 크림 이 사이즈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인을 해주면은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퀄리티 좋은 하프 니트가 36,000원입니다. 정갈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오픈 카라의 하프 니트로 카라 부분 딱 잡혀 있는 디테일, 너무 깊게 파여지지 않는 내게 깊이감도 좋았어요. 크림과 블랙 색상 모두 다양한 팬츠의 색감을 받아줄 수 있어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정가 8만원인 아이템이지만 8만원도 충분히 좋은 가격인데 지금 36,000원입니다. 벨티드 커브드 팬츠 블랙 3 사이즈입니다. 제가 저번 르마드 시즌 리뷰에서 요 팬츠 주목을 해달라고 또 많은 분들이 구매까지 이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6월 25일 오후 9시부터 6시간 동안 타임 특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46,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은은한 광택감의 나일론 혼방에 버클, 벨트, 그리고 프론트 곡선 절개 디테일이 매력적인 아이템이니까 요것도 장바구니에 넣어두셨다가 딱 특가 때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브라 하프 셔츠 이 사이즈입니다. 르마드 하면 뭐 니트는 너무 잘하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카테고리는 바로 셔츠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카브라 하프 셔츠, 네이비 색상은 엄청 다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밝지도 않은 애매한 색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또 저번 코디와는 다르게 좀더 러프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에크로 색상은 셔츠 윤기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네이비 색상도 윤기감이 좋지만 이 밝은 색감과 은은한 윤기감과 가방을 툭툭 걸어줬을 때이 무드가 좋았어요. 특히 학생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입었지만 재질감이 고급지기 때문에 6월 24일 00시부터 6시간 동안 31,000원에 건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클래식 폴로네트 이 사이즈입니다. 클래식 폴로 제품은 이번 무진장 세일에서 제가 가장 기다렸던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브라운 색감의 요 니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서 이번에는 아이보리와 샌드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끈한 텍스처의 핏한 느낌이 참 마음에 들어서 확실히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강해 몸도 더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아이보리 색상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남친룩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색감이 고민이 되신다면 밝은 색상 중에서 저는 이 샌드 색상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주 살짝 세이지 그린의 느낌이 나는 요 색감이 진짜 정말 대박입니다. 요거 진짜 괜찮아요. 어디서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 카고 팬츠와도 잘 어울렸고, 특히 톤톤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는데, 이 룩이 제 베스트 룩이었습니다. 워시드 코튼 셔링 팬츠 3 사이즈입니다. 다인 디테일이 매력적인 크랩 코튼 원단의 셔링 팬츠예요. 사이드 셔링 디테일이 이 팬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름철에 날이 더워지다 보면은 반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또 반바지는 입기 싫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름 느낌 나는 팬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밑으로 연출되는 셔링과 주름의 무드가 좋았고, 저는 상의와 비슷한 톤의 셔츠를 매치해주면서 무드를 맞춰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확실히 여름스러운 팬츠다.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 3 사이즈입니다. 제가 무진장 세일 셀렉을 족보를 좀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들, 일상생활에서 한 일주일에 5번 입을 만한 아이템을 추천을 해드리고자 조금 기획을 했는데, 요 팬츠는 한 일주일에 한 6번 정도 입어도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리고 손이 가는 세미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최근 들어서 와이드한 아이템들을 주로 입다가 세미 와이드를 다시 입어보니까 또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너입을 해서 셔츠 같은 건또 빼서 입어주고, 이런 르마드 택도 좋고, 연청은 조금 더 산뜻하죠.
아까 진청은 여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다면 이 연청은 여름에도 좋고 오히려 겨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밝은 셔츠들 매치해주면서 허벅지 쪽에 워싱감을 노출해봐도 좋은 코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신사 불풀 르마드 족보를 한번 셀렉을 해서 정리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봤는데 또 제 족보를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템이 있다면은 또 좋은 쇼핑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전에 올린 르마드 여름 신상 아이템들도 무신사 불풀 기간에 들어간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